보험을 가입할 때 가족력이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네,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강에 있어서 가족력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에는 김성중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꼭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고려할 때요. 제가 진짜 많이 생각하는 게 물론 첫 번째는 재무적인 관점에서 재무 설계가 들어가고 있지만은 일단 임보험 쪽에 이제 보험 쪽 사람들이 드는 보험 쪽에서 볼 때는 그런 가족력을 반드시 물어봅니다. 특히나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가 친가 사촌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암 가족력, 우리 면역체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올 수 있는 암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암 가족력 무시할 수 없고요. 3대를 거쳐 직계가족 사촌이네 굉장히 유전력 굉장히 크게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대 질환 중 특히나 심장이나 혈압 그냥 이거는 통틀어서 우리 몸에 있는 동맥과 정맥 모세혈관에 관한 그런 질환입니다. 혈관 또한 혈압 같은 질환을 갖고 있다면은 요즘 관리 차원에서 많이 먹기도 하지만은 혈관 질환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당뇨 유전 굉장히 많습니다. 당뇨 부모님이 있으시거나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이 있다 하면은 당뇨 보험 같은 거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준비 꼭 해놓으시는 거 거기에 대비하시는 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뇨 플랜들 굉장히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회사 다들 없어지고 이제 한 군데 정도 우리 작년 2019년도에 굉장히 많이 소리제도 없이 당뇨보험들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한 군데 정도 이렇게 남아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당뇨뿐만 아니라 우리 치매도 있겠고요. 그 우리가 좀 보장보험료 물론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지만은 우리 그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은 특히나 여성분들은 여성 생식기 질환 유방이나 자궁 쪽에 근종이나 선종 뭐 이런 것도 있다 부모님이 있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똑같이 나오는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 고려하셔가지고요. 보험을 좀 이렇게 준비하실 때 가족력 특별히 반드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